혹시 모르니까 두 개 사가자. 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외래종 퇴치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외래종인 바로 블루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 여기에는 이제 생물도감님이랑 오브리더 형님 이렇게 어벤져스를 결성을 했어요. 물고기 어벤져스. 여기는 경기도 저수지와 연결된 천인데요, 여기에 블루길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어벤져스를 결성해서 왔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다이소를 주로 이용하는데 다이소에서도 낚싯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오늘 블루길을 잡을 예정인데 퇴치 작전에 힘입어서 이 용품들이 잘 활용이 될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와, 지렁이가 이렇게 미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껴가지고 던지기만 하면 바로 잡힌다고 하거든요. 아쉽게도 다이소 채비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이소 채비는 좀 아쉽게도 대가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장비로 해볼게요. 제가 채비를 던지자마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얘네들이 냄새를 싹 맡고 지금 도망갔어요. 그래서 왠지 포인트를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형님 좀 성과가 있나요? 아, 지금 테스트할 때는 바로 나왔는데 그러게요. 처음 들어가니까 공 같은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딱 채비 갇힐 때만 해도 엄청 많았는데 자리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하고 바로 옮기도록 하죠. 네, 화이팅! 와우. 아, 바늘을 또 삼켜가지고 빼기가 좀 곤란한데. 야, 진짜 아가미 쪽이 확실히 색깔이 파랗네요. 됐다. 야. 야. 아,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오. 지금 수량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외래종 퇴치 작전에 이제 저도 발을 0.1% 담궜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방금 올라왔어. 아, 제 거는 먹고 도망가요 형. 아, 진짜요? 안 먹어요? 아, 위에서는 보이는구나 다. 땡겨! 먹고 그냥 도망가는구나. 자, 저기 지금 블루길이 있는데 진짜 지렁이만 쏙 빼먹습니다. 지금 상당히 간다. 자, 저기 앞에 있거든요. 자, 땡길게요. 우와. 와, 잡았다. 우와. 와. 와. 이번에 큰 친구가 잡혔네요. 오. 짜잔. 아직 성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서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바로 네 마리가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이 시간 지금 대여섯시 사이가 됐는데 이 시간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 저기 네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있구나. 자, 저쪽으로 가네요. 이따 모으고 있는데 지금 셋이 잡다 보니까 2마리는 못 잡고 한 열댓 마리 지금 잡았습니다. 자, 대단하죠? 잡았다. 야, 진짜 많네. 와, 두 마리. 야, 일단 쌍피. 바늘 하나예요. 자, 바늘 두 개, 한 마리씩 물었습니다. 와.
와. 1타 쌍킥. 자, 본격적인 피딩 타임이 시작됐어요. 자, 이제 진짜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저거 떼거지 다 잡아야겠다. 자, 저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저기 좌측으로 많이 갔어요. 아마 더 갔을 것 같은데. 어, 물었어요? 아, 너무 빨리 뺐다. 자, 부모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하라고요? 막내니까요. 많이 잡아주세요. 아, 조용하게 뒤에서 촬영만 하려 했는데 딱 걸렸어요. 바로 넘기세요. 자. 자, 과연 잡힐지 지금 던졌습니다. 오, 아, 물고 가는구나. 물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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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잡혔는데 잡힌지 모르고 있었네. 아,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어요. 3초 만에 잡혔습니다. 3초. 와. 3초 만에 잡혔습니다. 와. 그래도 오늘 블루길 태치 그래도 이 정도면 몇십 마리는 충분히 잡을 수 있겠는데요? 제 게 더 큽니다. 아, 제가 좀 더 큰 거 잡아서 바로 이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도친겠지. 네, 어쨌든 외래종 지금 퇴치 작전 중인데, 어, 그래도 성과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리더 형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오차. 자, 저는 저기다 던졌는데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찐데요. 오, 물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잡혔다. 와, 와, 어떻게 두 마리가 잡혔지? 저 지렁이 하나 꼈는데. 그냥 막 먹어요. 얘. 그냥 그 찌를 먹었나 보네. 바늘을 그냥, 바늘은 두 개니까 두 개를 먹었나 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약간 푸르딩딩하기도 한데 이 아가미에 여기 파란색을 보이시죠? 이게 블루길의 특성이고요. 이 꼬리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상 찍지 않고 계속 그냥 많이 잡을게요. 최대한 많이. 와, 놓자마자 나. 자, 지금 세 명이서 거의 머신 수준으로 낚아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옷에 걸렸네. 자, 지금 어벤져스 2인자 우리 생물동암 형님이 제 것 채비로 하고 있는데 아까 진짜 1초 만에 계속 잡더라고요. 근데 지금 블루길이 딴 데로 갔나 보네요. 지금 10초 지났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죠? 카메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카메라 들면 원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블루길을 지금 퇴치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겸사겸사 우리 저희 세 명이 모여가지고 힐링 아닌 힐링을 하면서 외래종 퇴치하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잘생겼어요. 블루길이요? 아, 옆에 있는 잡초가요. 온다. 오나요? 오는데. 지금 영상에는 지금 잘 안 잡히는데요. 아이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물고 떨어졌어요. 오, 잡혔습니다. 아이고, 저쪽은 잡으셨어요. 아이고, 지금 블루길이 보이진 않지만 바로 던져볼게요. 자, 어, 본 것 같은데. 우와, 와, 눈엔 나오네. 자, 이렇게 계속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꽤 오랫동안 안 찍긴 했는데 계속 나옵니다, 진짜. 자, 이제 어느 정도 낚시질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략 한 3, 4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저기 어망에 또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블루길 떼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 잡기도 어려웠었는데, 아 이거 보세요. 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까도 제가 되게 독특한 모습을 보았는데 배스 떼랑 그 다음에 가물치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봤는데 이 블루길 떼들도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거나 그런 모습은 못 봤어요. 특히 가물치가 이렇게 막 달려와서 공격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서로 지나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생태계에서 이제 그리고 토종 물고기들을 그 다음에 곤충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수소곤충 그런 친구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친구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생명이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어쨌든 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친구들을 합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예정이고. 아이고 지금 몇십 초도 안 돼서 또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까시. 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다른 외래종을 잡는 특집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